형은 그 보옵소서. 얘도 오늘 가중이라 굴다옵니다. 웃습니다. 행년의 쌍년으로다. 오늘 말못되신 할머니, 굴못되신 할머니 다 구열할 살피셔서 도우시고 언니 팔자 언니가 안다고 그래. 내가 살아온 거 뭐 다 필요 없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미래가 가장 중요하신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픔은 이미 겪었고 슬픔도 겪은 양반이고 상처도 겪었다라고 해. 그리고 또 언니도 언니 스스로가 많은 것을 지켜서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 어떤 이미지 또 어떤 내 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큰 부는 아니지만 금전줄에서도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의 부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켜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미 언니 같은 경우는 갔다가 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내 팔자가 신의 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성바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어떤 팔자를 다 가지고 나서 휘둘른 건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막 내가 미쳐갖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뭐 무당이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신바람이 분 거는 아닌데 그때그때의 시기적으로 언니가 들어오는 시기가 서른 후반부터의 시작이 조금 44살까지가 조금 그렇게 여기 경험에 있어서 마음적으로 잘 살아왔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를 못한 이런 삶에 그 시기가 잠깐 넘어갔었다고 하셔 본인이. 그리고 지금 혼자요? 서류적으로는 정리는 안 됐어요. 왜냐면 왜 혼자냐고 물어봤냐면 앞전에도 뭐 이런저런이 갔다 왔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서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못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켜야 될 게 있고요. 조금은 내가 그거를 좀 끌어가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막 뭐 어떤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는 언니가 아니야. 본인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라 고력이 많아. 고력이 많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기준님이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아. 누구를 막 또 흉을 보지도 않아. 굳이 내 거 아니면 나랑 연관이 된 거 아니면 그것 또한 그래. 왜냐하면 정을 주고 살았더니만은 아파. 정을 주고 살았더니만은 뒷소리는 내가 말 안 한 것도 들어가 있어. 이놈의 구설, 이놈의 뭐가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거기에 나는 주가 되고 싶지 않고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항상 주인공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 좀 내가 이렇게 친한 척 했더니 하소연을 하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내 하소연을 누구한테 할 자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누가 어떻게 보면 참 저렇게 철도 없고 냉정하게 살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오해의 편견이 좀 있지만 내가 보던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가 뭔지 모르게 살짝 꼬임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라고 본인이 그렇게 내가 대처하는 방법의 성격으로 변했구나 라고 하셔. 언니야 언니 눈이라고 눈물이 안 나겠냐? 맨날 언제 그렇게 스마일하고 하하하고 좋아요 좋아요 하고 살아가겠니? 겉의 성격과 속의 진국의 성격을 진짜 나의 베스트 뭐 친구 아는 사람 한둘 명 빼놓고는 언니의 진가의 속을 진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소리야.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많아서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차피 일무종살 못할 사람 팔자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하셔. 언니가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셔.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를 새로이 만나서 어떤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복보단 내가 내 하는 일을 가지고 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3년 4년 동안 돈으로 벌어서 사람을 들이지 말고 사람 들이지 말고 사람을 들이지 말라는 말은 누굴 만나도 상관은 없는데 완벽하게 뭐가 정리가 된 다음에 안 그러면 사람이 여파, 인간의 어떤 풍파 이런 게 온다라고 하셔. 그래서 괜히 더 꼬이는 거야. 지금 간신히 언니야 꼬인 것도 정리가 돼 있어서 지금 편안한 이런 단계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간신히 내가 버텨가기에 나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고요해.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다시 내가 움직여보고 내 기운이 더 좋아지고 지금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단계거든. 거기에서 일적으로만 풀어먹어라 라고 하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디 앉아서 언니가 사무만 보고 그냥 뭐 출근했다 땡했다 이거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있는 건 맞는데 네. 내 직성이 안 맞는지라. 그리고 내가 속이 답답한지라. 네. 그러면 내가 다른 쪽으로 내가 막 괜히 쓸데없는 걸로 돌아다니고 내가 허해되고 막 이렇게 돼. 갑갑한 거 못 치고 어디에 갇히는 거 우리 안에 가둬서 못 사는 사람이 우리 언니야. 내년에 9수입니다. 네. 그러니 내년 수전에 조금 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긴 투자, 큰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네. 뭔가 움직이더라도 사람의 돈도 빌려주지 마라. 내년은 내가 9수에서 내 몸에 살짝살짝 다침소, 사고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그런 걸로 운때를 뭐지 땜질하고 가야지. 금전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뭐 부동산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그래 그런 걸로는 언니가 복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그런 걸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밖에 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50을 바라, 예를 들어서 이제 5자를 바라보고 6자를 바라보고 7자를 바라보다 보면 내가 스스로가 자리를 해야 되고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언니야 내가 봤을 때 아이고 너 예를 들어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 봐 이건 아니야. 네네. 돈은 깔려 있어. 솔직히 많은 돈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벌고 내가 할 것 같으면 돈은 어떻게 해서 벌어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나 내년에 9수인지라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간신히 편해졌는데. 그리고 또 내가 왜 뭔가를 해보려고 할 적에 인간으로 조금 꼬임수 그것이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꿈으로 들어올 때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는 그게 신의 가물이 내년에 9수의 언니의 운세입니다. 좋은 건 아니네요. 조금 좋진 않아. 그래서 더더욱 철두철미하려고 워낙 철두철미해 네. 더더욱 그러려고 애를 쓰셔야지 내년 한 해를 잘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원망도 없어요. 네. 기준이만. 그리고 뭐 어따 하소연한들 그냥 내 이건 것 같고 네네. 또 내가 누구보다 더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뽐내고 그리고 내가 부리고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내 수준 안에서 네네. 절대 과하지도 않아. 네네. 본인이 그리고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나야 될 나야라는 이게 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조금 더 꽃으로 피어 있으니까 조금 더 꽃으로 발휘하실 그 기회가 남아 있지만 내년 9수만 잘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내년만 잘 넘기면 돼. 그래서 내년에는 뭘 하게 된다 그러면 점을 보시고 진짜로. 그리고 또 내년에 뭔가 사람이 엮였다. 네. 근데 그게 복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귀인이 아니라 네. 처음엔 귀인 같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둔갑으로 보는 나중에 꼭 의리가 상하든 뭔가 꼭 시끄럽든 금전에 같이 엮여서 뭐가 이렇게 풀리 일이 엮여 있고 금전이 엮여서 풀리지 않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크게나마 뒤집어져서 신청해서 오늘 정보로 온 건 아니야. 네? 크게나마 뒤집어지고 막 남들처럼 사연이 막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는 아니야. 아주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어요. 많이 그 전에 왔었으면 아주 말할 게 많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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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 왜 그러고 사니? 고집 버려라. 아. 너 정말 네가 예를 들어서 개기구나.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저 꼭 이 근데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다 이 소리야. 근데 내년 수전에 많이 어디라도 들어서 내 촛불에도 마음 안정을 기원을 하든 내 스스로가 그렇게 극복하고 일어나야 금전줄이 벌어지고 귀인의 복이 조금 바뀌어서 들어오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수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공동 많이 울리시고 다니래요. 언니 스스로가 어디 가서도 내가 끼 없다 이 없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차 사고 조심하세요. 혹시 내년에 운전하는데 조심하라고요? 내년에 그렇죠. 내가 몸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몸수가 안 좋아지고 차 사고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는 돈이 나갑니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늘 항상 머리에 너무 바쁘다 보면 내년에 바쁠 거야. 바쁘다 보면 이 내 얘기를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항상 조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선녀로 살아라.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아... 남자에 저... 대해서요. 네네. 백마탄 원장님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좋다 그러지만 본인 너무 잘난 남자도 못 만나요.
만날 땐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서로 자존심이 대결이 돼서 네, 부딪혀서 꼴사 나와서 그렇게 해서 못 살 수는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조금은 잘 내년 위기만 내년 한 해만 그리고 그게 음력으로 따졌을 때 7월 8월만 잘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니 내년만 잘 넘기시고 올해는 그래도 내가 품은 뜻대로 계획대로 좀 계획에 있어서 좀 구상인가 좀 이거를 잘 정리를 좀 하셔서 내년 쪽으로 움직이시는 그 기운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네.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금전적으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돈보다 건강이지. 아 그쵸. 그래서 내년에 그랬잖아요. 금전적으로도 언니가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먹고 살아봐야 되고 일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사람 만나서 누군가 뭐 연애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면 바뀌는 운세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 2, 3년, 3, 4년은 금전적으로 또 내년 식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명히 활동량이 정말 많아요. 또 사람을 많이 상대되니까 많이 웃으세요. 마음은 편해졌다 하지만 기인은 빠졌어요. 버티기 하느냐고. 그래서 내년적으로 금전이 아홉수일지 모르겠지만 아홉수 수전에 기도공덕 잘 내시면 그래도 금전이 좀 발복이 조금은 잘 될 겁니다.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고수 같은 게 내년에 필히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사고수 같은 건 조금 살짝 뭐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 올해는 계획했던 거 그냥 구상대로 조금 계획서를 조금 만지고 다르고 조금 생각을 하고 내년 쪽으로 움직일 게 있다라고 하시잖아. 그 대신 건강이 내년에 들어온다. 사람이 돈이 먼저가 아니야.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나왔단 말이지. 근데 언니가 없으면 이제 필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 안 잡았는데 저 병 걸렸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럴 수준이 내년 한 해만 그것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력으로 7월 8월만 그때까지만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내년에 펼쳐져서 나가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후발적으로 인해서 내가 아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하늘길이 열릴 수 있는 운세가 있으니까 오랜 건강 관리하고 조금 코로나 조심하시고 나를 좀 돌봐주고 더 마음 안정을 수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